에피솔라의 EPLI 시리즈 컨트롤러를 프로그램할 수 있는 RC01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제품은 근본적으로 버튼을 만져서 컨트롤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락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락 기능을 먼저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배터리를 세일드 또는 젤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눌러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컨트롤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 시간별로, 구간별로 밝기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구간이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요. 첫 번째 구간을 시간 세팅해보고 전류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은 해가 떨어진 이후에, 일몰 이후에 보통 통상적으로 10분 정도 지난 이후에 켜지게 되어 있는데, 조수점 이하는 30분 단위를 의미합니다. 3.5시간 동안 밝기를 좀 낮추어서 300mAh로 세팅을 했습니다. 다음 타임존은 2번 타임존인데 바로 전 타임존이 끝나고 나면 새롭게 시작되는 타임존입니다. 그래서 이 시간 대역은 시간으로 옮겨주시면 시간 대역은 3시간, 자, 4시간으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류량은 최대로 키워서 350mAh를 다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면 100%가 켜지는 상태입니다. 마지막 타임존은 저녁 시간 늦은 밤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잡아주고요. 시간을 아침까지 가도록 길게 잡아주고 전류량은 많이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100mAh만 공급되기 때문에 350mAh를 킬수 있는 LED를 사용했을 경우에 3분의 1 이하의 밝기만, 즉30% 이하의 밝기가 켜지게 됩니다. 이렇게 프로그램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러를 적외선 센서에 의해서 송신해 주시면 됩니다.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램프가 켜지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